많이 끌지 않고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건영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신한금융그룹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분. 지금 뭐 오프로님, 뭐 오선생님. 오공고사. 네, 오공고사, 오갈공명까지 나왔습니다. 오갈공명. 네. 아, 이름은 오갈공명이 잘 붙네요. 이름. 이거 되게 찼네. 네, 오갈공명님. 네. 자,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해 주실지. 일단 뭐 페드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네. 결국에는 뭐 돌고 돌아서 페드 와치가 되는 건데요. 네. 예, 뭐 어제도 사상 최고가 다시. 예, 이제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저기 그냥 뭐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내일 새벽에 이제 파월 의장이 반기 통화 정책 보고를 한다는 예전에 이제 FOMC 설명을 드릴 때 어디 가서 합니다. 의회 가서 예, 의회에서 합니다. 네. 하원에서 하루 하고 그 다음 날에는 상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예, 그 반기 통화 정책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레포 시장에서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자금을 공급을 줄이고 있어요. 네. 예, 원래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은 작년도 12월에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2,400억 달러, 2,500억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네.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자로 1,600억 달러까지 내려왔어요. 약 900억 달러 정도 줄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레포 시장에서 자금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형태고 네.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는 다시 늘릴 수밖에 없을 거야.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건 좀 이제 이런 게 이제 양립하는 이제 그런 형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페드 쪽은 제가 다음 주에나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좀 이슈들 부각되는 거 정리해가지고 한번 네.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뭐 페드 얘기는 지금 다음 주에 한번 좀 저희가 듣도록 하고요. 그러면 페드 얘기 말고 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주로 이제 해주십니까? 네, 그 제가 지난번 네. 이제 한번 그 말씀드릴 때 그 물가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물가. 왜 이렇게 물가가 안 오르냐 이제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네.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돈을 풀면 당연히 돈이 많이 풀리니까 네. 뭐 자산 가치는 올라가고 물가 그러니까 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네, 뭐 그렇죠. 그게 당연한 네. 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밀턴 프리드만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결국에는 이제 물가가 물가라는 건 결국에는 화폐를 많이 공급했었을 때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구조다라는 네. 설명을 했는데 이상하게 요즘 이제 그 얘기가 잘 먹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들 이제 그 옐런 의장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전 FRB 의장이었죠. 옐런 의장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파월 의장도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게 참 좀 곤혹스럽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오늘은 좀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볼까 사실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패드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 물가가 좀 오르면 네. 패드가 지금 같은 완화적인 스탠스에서 좀 후퇴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뭐 돈을 풀어도 물가가 안 오르고 네. 금리를 낮춰도 안 오르니까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아 거봐 패드 당신 저기다 패하라고 했잖아. 그 아무것도 못하지 혹은 장이 좀 어려워지면 또 뭘 하겠지 이런 이제 그 시장의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게 물가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 예전에 이제 제가 2004년부터 시장을 봤었으니까요. 네. 그때 제가 한 2004년부터 금융위기 전까지 어떤 프레임이 있었냐면은 네. 되게 간단한 프레임이에요. 이제 경기가 좋으면 보통 주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수요가 증가를 하면. 그러면 이제 경기가 좋으니까 주가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이 물가가 오르는 걸 보면서 페드가 걱정을 해가지고 금리를 인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기가 눌리고 주가가 망가지는 네. 그런 그림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경기가 안 좋으면은 주가도 별로 좋지 않지만 물가도 낮은 편에 속해요. 그렇죠. 그럼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거나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유지를 해주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오히려 통화를 돈을 풀어주는 일이 벌어지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럼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네. 결국에는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경기가 좋으면은 물가를 건드리게 되고 페드가 금리를 인상하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네. 경기가 안 좋으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왜냐하면 금리를 낮춰주니까 이제 이런 로직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미국 고용 지표나 아니면 제조업 지표 이런 거 발표될 때 다들 이제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마켓 볼 때 어떻게 봤냐면 아, 제발 약간 안 좋게 나와라. 이런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한때 그래서 안 좋으면 예. 환호했어. 예. 약간 안 좋게 나오면 브라보 이제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경기나 여러 지표보다 오히려 그 페드의 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저도 이것도 굉장히 긴 설명이 되겠지만은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실물 경제라는 게 있고 금융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물 경제의 성장보다는 금융 경제의 팽창이 훨씬 더 커진 상태가 돼요. 옛날보다 금융 경제가 몇 배 커지게 되면은 이때는 금리 1% 인상하는 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린 우리나라도 가계 부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공부 시작했었던 2004년도에 가계 부채가 400조 원 정도 됐어요. 네. 카드 대란 직후에 가계 부채 심각하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가계부채가 얼마냐면 1600조가 넘었을 겁니다 아마. 네. 한 1700조 이렇게 됐습니다. 네. 4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2004년도에 기준금리를 1% 인상하는 거하고요. 지금 기준금리 1% 인상하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400조 원에서 1%를 인상하는 4조. 4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만 4조입니다. 네. 근데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지금이잖아요. 1600조에서 1%를 인상하면 16조입니다. 그러니까 원금이 아니라 이자만 16조를 내야 되죠. 네네네. 그러면 그만큼의 소득을 사람들이 벌어서 메워줘야 된다는 건데 네.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비해서 후달리는 게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한번 할 때 어마어마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거의 그 막 동결을 하는 게 뭐 일상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그렇겠네요. 벌어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하고 참 달라진 게 금융경제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금리나 이제 통화정책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게 된다. 네네. 이 시그널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이제 요걸 좀 우리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해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약간 시장이 안 좋으면 막 물가가 이제 약간 시장이 안 좋으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네. 그리고 항상 그래서 경기보다는 경기를 타고서 물가라는 게 존재하고 물가라는 걸 타고서 페드가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 인하하는 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곤 했다. 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 로직이 성립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으면은 이제 주가가 빠지고 네. 물가가 하락하니까 금리를 인하해서 주가를 올린다. 요건 지금도 성립하는 로직이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경기가 좋잖아요. 그럼 주가도 오르지만 물가도 올라야 되는데 물가가 멍 때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럼 주가가 그냥 계속 오르는 상태죠.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어요. 물가가 안 오르니까. 네. 경기가 안 좋으면 중앙은행이 돈을 푸니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럼 경기가 좋건 안 좋건 주가가 계속 됩니다. 중앙은행은 혹시 주가는 자기들의 뭐 판단에 별로 영향을 안 줍니까? 사실 이제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그 예전에 그린스펀도 그렇고 버냉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네. 98년 그 96년도 말이죠. 96년도에 그린스펀 의장이 그때 당시 그린스펀이 FRB 의장이었거든요. 네. 그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표현을 써. 아, 되게 유명한 표현이거든요. 네. 비이성적 과열. 이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비이성적 과열의 타겟이 뭐냐면은 주가를 그때 당시에 그 95년도 8월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이제 네스케이프가 상장을 해요. 네스케이프. 아, 추억의 이름이 네스케이프. 네스케이프가 상장을 하면서 네. 그게 이제 사실 그때 당시 IT 버블의 시작을 만든 거거든요. 네. 그 5년 동안 주가를 밀어 올립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산으로 가는 느낌인데. 아, 괜찮아요. 네, 네스케이프 상장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었는데 네. 96년도에 다우존스 지수가 막 4천, 5천 그러니까 지금 보면 4천, 지금이 3만 가까이 되니까 4천, 5천 웃기거든요. 근데 네. 그때 당시 4천에서 5천 가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코스피가 4천에서 5천 갔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네, 네, 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린스펀 회장이 야, 이거는 비이성적 과열이다라는 네. 얘기를 해요. 아. 근데 그게 2000년도에 1만 포인트를 벗겨버리죠. 예. 네, 다우존스 지수가. 근데 이제 anyway 중앙은행이 그걸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 네. 그걸 보기도 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비판이 뭐냐면 중앙은행이 좋다. 그럼 그린스펀 당신이 과연 그게 주가가 지금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중앙은행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아, 얘기를 해요. 주가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왔고 중앙은행이 자산 가격을 타겟팅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왜냐하면은 무엇이 비싼 가격이 무엇이 낮은 가격인지 그걸 중앙은행의 소임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중앙은행은 그냥 물가를 본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거죠. 네. 물가랑 실업률. 예. 그런데 네. 다만 너무나 큰 과열이 벌어졌었을 때 자산시장이 누가 봐도 이건 과열. 일본 주택시장처럼 아, 누가 봐도 이건 과열. 이런 것들은 좀 제어를 해야 되지 않겠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린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페드의 그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압력이 좀 큰 것 같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밸류에이션 압력이 큰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주가가 약간 고평가됐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얘기고. 네. 이미 나왔어요. 예, 일단은 제출을 하게 됩니다. 아, 제출해서 나와 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FOMC로 따지면 스테이트먼트는 나온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사람들은 사실 스테이트먼트보다 관심 있는 게 뭐냐면은 그걸 보잖아요. 지금 파월 의장이 이게 네, 이걸 이제 기자회견을 또 보잖아요. 의원들이 또 질문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네. 나오는데 의원들 질문 중에 이제 특히 상원 의원들 중에서는 아마 이걸 질문하게 될 것 같아요. 레포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게 될 텐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유명하게 잘 알고 계시지만은 지금 이제 그 대선에 보면은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 여자분. 엘리자베스 워런은 저 되게 개인적으로는 금융하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분 유튜브 보시면 네. 예전에 그 은행 그 CEO들 불러다가 이렇게 그 달구는 거 보면 엄청납니다. 달구. 예. 네, 그 영어 표현으로 그릴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냥 그릴이라고 해요. 네. 그걸 보면 와, 옐런 의장도 코너에 몰아넣고 때리는데 와, 이게 막 철저 말이 버벅거려 가지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저기 뭐 JP 모건 CEO 때려잡고 뭐 웨스파고 CEO 그때 웨스파고 사건 터졌을 때 그 청문회 보시 어마어마합니다. 달군다. 아, 근데 아, 또 이게 엉뚱한 얘기를 좀 흘러갔네요. 워런 상원 의원이죠. 네, 지금 대선 후보. 예,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 9월 작년 9월달에 레포 시장 개입 시작했었을 때 이거 너네 이거 장난하는 거냐? 이건 저 은행가들하고 짜고서 고스톱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 그런 이제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갖다가 보낸 적이 있어요. 워런 의원.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에 그 레포 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페드의 레포 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의원 민주당 의원들이 특히 좀 문제 제기를 좀 크게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서두 들어가는데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걸어서 네,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국에는 경기라는 게 결국에는 물가를 타고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지금 물가라는 기제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왜 이제 물가라는 기제가 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물가가 움직이질 않느냐.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1번이 아마존 효과라는 아마존 얘기를, 예, 효과. 예, 그러니까 뭐 저기 대학생들도 다 보면은 이제 최저가 비교해서 들어가게 되고 네네. 결국에는 플랫폼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중국에 있는 작은 업체가 제조업체가 결국에는 이런 벤더들이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저렴하게 물건을 팔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이 연결이 되니까 최적으로 가장 싼 물건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으로 하는 사람한테 그렇죠. 공급할 수가 있게 네. 되는 그런 이제 결국에는 유통혁명이라는 게 큰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제 이 네. 얘기가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가장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도 기사를 보면서 그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아마존이 커지면서 그 클리어런스라는데 그 저기 소매업체들이 되게 많이 망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보면 씨어스나 이런 데 보면 되게 큰 백화점이거든요. 막 무너지고 있고 손님들이 네. 없대요. 네, 맞아요. 이미 제가 있었던 2014년도에도 그런데 손님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거기를 걸어다니면서 와, 이 넓은데 사람이 이렇게 적으면 이 중요한 시간에 사람이 없으면 이거 되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씨어스도 이제 파산 신청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파산, 이건 소매업체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뭘 하게 되냐면은 물건들을 갖다 그냥 다 버릴 순 없잖아요. 아, 헐값. 헐값에 네. 클리어런스 세일이라고 합니다. 네, 창고 정리 뭐 이런 거라고 그냥 행습하시면 되는데 네. 클리어런스 세일이 되면서 이 물량이 굉장히 크게 쏟아진답니다. 그러면 이제 물가에도 이제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렇게 좀 아마존 효과에 대한 말씀을 좀 첫 번째는 좀 드렸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늦어지는 구조조정, 약간 이 클리어런스 세일하고도 약간 연결이 되는데 결국에는 구조조정이라는 게 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제조업체들 보면은 경쟁력이 없는 제조업체들이 사실 이제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얘네들이 공급하던 게 줄어들게 되면서 수요 공급이 막게 돼요. 그런데 네.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금리 인하를 계속 해주지 않습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네. 초저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좀비 기업들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거죠. 그럼 좀비 기업들이 이렇게 숨만 쉬어요. 살아있으면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버티면서 계속 물건을 만드는 거죠. 네. 철강 이러면서 철강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죽어가게 되면 사실 생산을 할 수가 없는데 금리 중국인민은행 금리 인하 하면은 금리 인하 하면 또 살게 되니까 그럼 또 물건을 만들게 되죠. 후후 하고. 그러면 철강 공급이 계속 늘어나요. 네. 그럼 이 과잉 공급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물가 또 하락이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제조업체 쪽에서 이제 물가 하락 압력을 갖다 계속해서 주게 되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게 결국에는 구조조정의 지연을 가져오게 되면서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물가 쪽에서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총재의 코멘트 같은 것도 들어보시면 금리 인하 왜 안 합니까? 이렇게 하면 금리 인하라는 게 마냥 좋은 게 아니다.
금리 인하가 구조 조정의 지연을 불러오게 되면은 네. 이건 오히려 심각한 디플레이션 압력. 그러니까 아. 금리 인하를 해서 인플레이션을 부각시키고 싶은데 금리 인하니까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그럼 0% 금리는 좋은 건가요라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얘기죠. 왜냐면 0% 금리까지 내려갔을 때 진짜 좀비들이 다 살아남아서 계속 생산하면 오히려 물가가 안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장기적인 그 저금리의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이제 네.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국제유가 쪽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보면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불이 다시 털려 내려갔거든요. 49. 몇 불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제 제가 지난번에 리스크 6가지 말씀드릴 때 경계해서 봐야 될 것 중에 오펙의 감산 공조가 흔들릴 걸 좀 우려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러시아를 지목했던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러시아 쪽에서 또 이 말썽을 좀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러시아가 우리 감산하는 걸 조금 더 생각해 볼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국제 유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천연가스 가격이 5년 내 최저치까지 현재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그 미국의 그 채굴 관련 그 에너지 채굴 관련 기업들의 ETF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지금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관련 쪽에 있는 기업들의 분위기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제 ETF는 왜 최고치예요? 최저치까지 내려갔습니다. 아, 예, 사상 최저치까지. 예. 그 ETF가 만들어진 이후로 예. 예, 최저 가격까지 내려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에너지 쪽에 있는 기업들의 분위기는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네, 네. 이런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네. 자기 마켓 쉐어를 갖다가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럼 틈만 날 때마다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원유 공급을 늘려가지고 틈만 날 때마다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원유 시장의 공급 과잉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 7월 달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5달러였어요. 지금 보면 배럴당 50달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사실상 이 국제유가 쪽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낮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쪽에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아마존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아마존 효과하고 연결되어 있는 클리어런스 세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조조정이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제 구조조정이 늦어지게 되면서 좀비 기업들의 생산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과잉 생산의 지속 네, 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드렸고 세 번째는 장기 저유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네 번째부터가 약간 이제 매크로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달러 강세에 대해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어제도 보면 이제 달러 인덱스가 거의 이제 연내 최고치까지 다시 한번 치솟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연초만 해도 보면은 미중 무역합이 되면서 이제 달러 약세다 이런 얘기 많이 나는데 그것 때문에 신용자산 예. 올라간다는 얘기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50원까지 내려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은 원달러 환율은 1190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오르고 네. 있거든요. 이제 약간 보시면은 이 달러 강세라는 건 어떤 일을 만들어내게 되냐면은 순수히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네. 달러 강세는 수입 물가를 낮춰주는 역할을 그렇죠.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달러 강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잖아요. 그럼 미국은 정말 녹아나는 게 계속해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물건의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네. 이런 페이버가 생겨요. 네. 이걸 조금만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환율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양국의 금리 차를 보는 게 첫 번째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높고 다른 나라의 금리가 낮 잖아요. 그러면은 낮은 나라에서 돈이 빠져가지고 미국으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혹시 어제 뉴스 중에 이런 뉴스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스 국채 금리 있죠. 네. 10년짜리 그리스 국채 금리가 1%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스가요? 네, 그리스 국채 금리가 1%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네. 많이 내려가지고 1.6%거든요. 네. 10년짜리가. 좀 이게 느낌이 좀 쎄하지 않아서 이제 그래서 그 아비트라지 나올 것 예. 같은데 그리스 쇼치고 예. 미국 롱하면 그러면 유로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달러 대비 유로가 유로가 약해지겠죠. 네, 그렇죠. 당연히 미국 금리가 더 높으니까 미국 쪽으로 돈이 쏠리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금리 차가 첫 번째 네.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 좀 드렸고 두 번째는 성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유럽에서 1%를 주고 미국에서 1.6%를 주더라도 유럽이 정말 엣지 있는 기술을 갖고 있거나 유럽만의 뭔가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금리차보다도 그 나라의 성장 그 엣지를 찾아서 돈이 흘러들어가게 돼요. 네. 그럼 그 나라의 자산을 살려면 그 나라의 통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통화를 사서 그 나라의 자산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성장을 따라가다 보면은 네. 성장이 독보적으로 나오는 데는 그 나라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여요. 네. 지금 딱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첫째 그걸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장이 압도적입니다. 엣지 있다. 예. 그럼 두 가지가 다 되거든요. 그럼 전 세계 통화가 돈이 미국으로. 풀리는 족족 미국으로 몰려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가 되게 독특해요. 작년에 미국이 이제 세 차례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금리 인하라는 거는 결국엔 금리는 돈값입니다. 돈값을 낮추면은 결국에는 미국 돈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 매력이 낮아지니까 달러가 보통 약세를 돌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험적 금리 인하를 했는데 보험적 금리 인하라니까 돈이 풀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와, 이 돈이 풀리면은 오히려 미국에 있는 저 잘 나가는 성장주들 쪽으로 저 IT주 쪽으로 돈이 더 몰릴 테니까 저 주식 오를 테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와, 저거 사자 하는 돈이 들어와요. 달러 강세네. 예,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자산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면서 네. 달러가 오히려 강세로 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미국 제조업들, 그러니까 해외에 수출을 해야 되는 미국 제조업들은 그냥 죽을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고 달러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해도 강세예요. 왜냐하면 독보적인 성장을 갖고 있으니까 달러를 금리 인하를 해도 달러가 강세거든요. 네. 그러면 달러 강세라는 게 하나의 고질병처럼 고질병이라기보다는 고질적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은 해외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물건의 가격이 항상 낮게 유지가 되는 그러겠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네. 물가가 안 오르죠. 네. 유가도 낮, 그러니까 국제 유가도 낮고 수입 물가도 낮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존 효과도 있죠.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 근데 예. 예. 돈을 막 풀었어요. 돈이 100조 있다 200조가 됐어. 네. 심지어 외국에서 막 들어와 300조가 됐어. 네, 네. 돈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 돈은 다 그럼 어디 간다는 거예요? 자산시장으로 쏠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산시장이라는 게 시가총액의 상승으로 네. 나타나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걸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게 빈부격차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미국 서민들도 주식을 물론 갖고 있지만 그게 이제 401k처럼 연금 쪽에 네, 네. 그 주식을 좀 갖고 있어요. 네. 근데 뭐 그쪽하고 우리하고 약간 연금 제도가 다르긴 하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제 연금 펀드의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지금 막 돈을 막 펑펑 쓰고 그러진 그렇죠. 않거든요. 네. 여기 물론 쓸 수도 있습니다. 네네. 물론 쓸 수도 있지만 약간 좀 제 그냥 주식 계좌의 돈이 오른 거하고 연금 계좌의 수익이 오른 거하고는 좀 다르게 해석이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부호들 있잖아요. 이런 네네. 사람들은 자산의 60% 막 주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아마존, 애플 이렇게 팡 갖고 있으면 네네. 진짜 이번에 팡 터졌을 거잖아요. 대박 났을 겁니다 아마. 그럼 이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부자들 쪽으로 돈이 쏠려 들어가게 되고 이 어마어마한 돈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민들 쪽으로는 돈이 많이 안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만 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만 네. 이제 1조가 있습니다. 만 명한테 1억씩을 풀어주는 거 하고 네. 그 다음에 한 명한테 9,999억을 몰아주고 나머지 1억을 갖다가 9,999명한테 나눠주는 거 하고 과연 어느 쪽이 소비 효과가 클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자가 훨씬 크죠. 아, 그러겠죠. 만 명한테 1억씩 네. 주는 게 훨씬 더 소비 효과가 크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자산 가격은 오르지만 결국에는 성장이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물가가 오르지 않는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그게 제일 클 것 같아요. 굉장히 큰 편에 네. 속하죠. 여러 가지 네. 요인들을 말씀해서 그 부분이 네. 제일 큰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다시 네네. 해드리면 아마존 효과 말씀드렸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제 좀비 기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국제 유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번째는 고질적인 달러 강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빈부격차 네.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그걸 말씀드렸고 마지막 이제 하나가 좀 저는 되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한번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네네. 것 같아요. 예, 결국엔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오를까? 물론 이제 빈부격차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조금 모자라는 약간 2% 모자란 그 느낌이 있어서 이걸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보통 금리가 낮아지면 그러니까 돈을 풀면 금리가 낮아지고 하잖아요.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은 소비를 늘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낮은 금리에 돈을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금리라는 건 돈의 값이잖아요. 네.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마이크 값이 500원이 되면 저도 이거 사야겠네. 이 느낌이 딱 들잖아요. 너무 싸니까. 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은 돈을 빌려가지고 소비를 하거나 네. 내지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금리가 낮아지면은 이제 결국에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늘리게 되는 네, 네. 이런 구조가 나와야 돼요. 보통. 그래서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을 한다는 거는 금리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자극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한번 과연 그게 맞는지를 한번 잠깐 보는 겁니다.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에 있는 한 사람이에요. 일본 버블 경기 때 집을 10채 샀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줄 알고. 근데 그때 당시 일본에서는 LTV가 100%였어요.
LTV가 100%라는 얘기는 1억짜리 집을 1억 대출받아 살 수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예, 그래서 10채를 샀어요. 네. 예, 그러면 10채를 제 돈 하나도 안 갖고서 제 돈 하나도 안 갖고서 이제 10채를 샀습니다. 빚만 내가지고. 근데 집값이 10분의 1 토막이 돼요. 조금 과도한 비유시면 네네네네. 10분의 1 토막이 됩니다. 네. 그럼 저는 느낌이 어떨까요? 깜짝 놀랐겠죠. 이러면 이제 배를 째야 되는데 또 아, 이것도 배째긴 좀 그렇고 배째라 등따라긴 그렇고 열심히 언제 갚아봐야겠다. 이제 신용불량은 되기 싫으니까 열심히 또 어떻게 벌어봐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금리 인하 됐습니다. 금리가 5%에서 3%까지 확 내려왔어요. 금리 인하. 그럼 투자를 늘리나요? 집 하나 더 사나요? 돈을 빌려서? 안 그러거든요. 아니면 이제 금리 인하 됐으면 돈 빌려가지고 막 흥청망청 소비를 하나요? 안 그러거든요. 계속 갚아야지. 왜냐하면 이럴 때는요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은 돈값이 낮아지기 때문에 돈을 더 빌려 써가지고 경제가 성장해야 되거든요.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돈을 갚아요. 제가 월급 받는 게 있잖아요. 금리 인하라니까 조금 이렇게 제가 숨이 트이, 숨통이 트이지 않습니까? 그냥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대로 빚을 계속 갚아요. 소비를 안 해가지고 최대한 나중에 나중을 위해 가지고 이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자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 금리 인하를 하는 순간 있잖아요. 계속 돈을 갚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 투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하면 투자가 줄어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네. 일상적인 경기 상황에 있었잖아요. 일상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라면 투자를 자극하고 소비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네. 부채의 문제가 부채의 충격이 굉장히 큰 상황이 있잖아요. 아~ 부채의 부담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는요. 네네네. 금리 인하라면은 빚을 갚아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과거의 경제 이론이 네네. 워킹을 하지 않는 문제가 아~ 생기는 거예요. 너무 부채가 많으니까. 이건 이제 누가 얘기했냐면 이제 그 리차드 쿠라는 그 저기 노무라 증권에 있는 네. 그 저기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면서 네. 설명했는데 지금 그것까지 다 설명하기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일본의 불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지금 말씀드렸던 이 이론을 갖고서 설명을 해요. 네. 결국에는 부채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자산 시장의 충격이 너무 커졌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해도 답이 없다. 네. 금리 인하를 해도 빚을 갚으려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네. 이런 고질병이 생긴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 예를 갖다가 대공황 때는 이제 결국에는 매크로로 한번 가져와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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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시장 판단으로 한번 가져와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대공황 때를 한번 보는 겁니다. 대공황이 딱 터진 다음에요. 미국 GDP가 20%가 주저앉아요. GDP가 20%가 감소하게 되거든요. 미국 네. GDP가 대공황 네. 이후에. 일단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와, 그럼 GDP가 감소한다는 건 생산도 줄고 사람들의 그 경제활동도 안 일어나니까 수요가 급감하면서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번성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아,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버블 붕괴가 됐습니다. 거의 대공황급이에요. 일본 버블 붕괴는. 주택가격이 10분의 1 토막이 나잖아요. 네. 그럼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네. 그럼 대공황에 버금가는 건데 그럼 일본의 GDP는 어떻게 됐을까? 그럼 일본 버블 붕괴가 됐었던 91년, 92년, 93년에 일본 GDP가 0.1%, 0.2% 이렇게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대공황 때는 20% 주저앉았거든요. 네. 일본 버블 붕괴 때는 오히려 조금 성장을, 찔끔 성장을 해요. 오히려 성장했다. 네. 근데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죠. 에이, 저성장. 이렇게 얘기하죠. 저성장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제가 봤을 땐 대단한 거거든요. 0.1%, 0.2%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돼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 이제 관점에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까? 돈을 풀었는데 왜 0.1%밖에 안 올라? 이 관점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네. 돈을 풀으니까 뭘 어마어마한 돈을 푸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 매운 거죠. 아. 주저앉아야 되는 걸 원래는 얘는 마이너스 20%를 가야 되는 애를 돈을 풀어가지고 메워버린 겁니다. 그럼 자체가 그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과거하고 달라진 건 버블 붕괴라는 큰 충격이 찾아오게 되면은 금융위기라는 큰 충격이 찾아오게 되면은 네. 거대한 디플레이션 압력에 직면을 하게 돼요. 네. 그럼 우리가 돈을 풀면은 베이스가 0% 베이스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반대로 결국엔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은 엄청난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는 거죠. 네.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20%라고 가정을 하죠. 그럼 거기다 돈을 때려 보여줘 먼저. 돈을 때려 부으면 물가 상승을 생각할 게 아니라 디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드는 것부터 해석을 해야겠죠. 디플레이션 압력이. 그럼 디플레이션 압력은 그럼 직관적으로 뭘로 해석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리를 낮춰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빚을 갚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어, 그럼 좋다. 이 디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어서 얘가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서는 그 순간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네. 빚도 엄청납니다. 어떡하지? 근데 이제 금리가 낮아요. 그럼 돈을 빌려서 또 사업하고 투자할 수 있느냐?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옐런 의장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FRB에서 등장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케이.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엄청난 초과 수요가 있도록 해주면 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인데 초과 수요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저기 순대국밥집 돈을 빌려가지고 순대국밥집을 하면은 잘 될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정프로님께서. 네. 아, 저 빚이 많아서 못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순대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점심만 되면 다 순대 먹으러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냥 그렇게 가정을 하죠. 너무 수요가 많아요. 순대에 대한 수요가. 그냥 제가 딱 봐도 지금은 제가 암만 빚이 많아도 빚을 더 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확신. 그렇죠. 그 확신이 드는 거죠. 그리고 옐런 의장이 뭐라고 하냐면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냐면 금리 계속 낮춰줘 다 순대 먹게 해줄게 계속. 앞으로도 계속 순대만 먹게 해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초과 수요가 존재하잖아요. 시장에 네. 초과 수요가 장기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동물적 본능 있죠. 애니멀 스피릿을 다시 찾게 돼요. 투자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도 비슷하잖아요. 누가 부동산 사, 누가 아파트 사 이러다가 몇 년째 계속 올라가면 어떻죠?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되죠? 이제 거의 됐죠 또. 네. 아 이게 저 뒷부분이 좀 있는데 그건 좀 자르고 2016년도 10월 달에요. 네. 옐런 의장이요. 그때 당시 FRB 옐런 의장이 고압 경제라는 말을 합니다. 네. 고압? 예, 고압 경제. 하이 프레셔 이카나미라는 말을 하거든요. 고압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고압 경제의 그냥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기업이 투자를 안 늘립니다. 암만 네. 금리 낮춰도 기업이 투자를 안 늘립니다. 네. 그랬더니 옐런 의장이 하는 얘기가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늘지 않겠어. 어떻게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통화 부양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초과 수요가 계속 존재하게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러면 결국엔 투자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FRB에서요. 네. 웬만하면 계속 통화를 갖다가 완화적으로 계속 부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부채로 한번 망해서 굉장히 심각해지잖아요. 네. 투자할 때 굉장히 신중해요. 네. 고압 경제 해준대 다 순대 하다고 그럼 순대 국밥집 한번 할까 하는데 갑자기 정프로님께서 무역 전쟁 그러잖아요. 아니 안 돼.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거죠. 환율 전쟁 안 돼. 코로나 뭐 이러잖아요. 네.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저 김프로님께서 이런 걸 해주시는 거죠. 그때마다 엄청난 돈을 풀어줘가지고 문제를 다 메워버리는 겁니다. 이래도 됐지? 이제 됐지? 이제 믿어? 이제 믿어? 자 그럼 순대국밥집 해야지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죠? 해야 되나? 그렇죠.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페드가 왜 이렇게 완화적으로 약간은 방만하다 느끼실 정도로 돈을 풀어주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충격 때문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깊게 들어간 겁니다. 돈을 암만 풀어도 이걸 메우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은 이걸 메우고 있는 단계다라고 페드는 판단한 거고요. 여기서 이거 함부로 줄이면 그냥 골로 간다라는 걸 우리는 2018년도 4분기에 한번 봤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네. 페드가 예. 계속 순대 했어. 근데 계속 순대국밥 안 차려. 저기 보니까 제일 큰 순대국밥집 하나 있는 거야. 네. 애플 순대국밥집, 아마존 순대국밥. 에라, 나 저기 가서 투자할랜다. 그게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 미국 주식 시장 내에서도 되는 놈들만 되는. 네. 네? 네. 그런 거지. 네. 나는 내가 직접 하긴 좀 그래. 그러니까 오케이 돈이 그렇게 싸? 그리고 고압 경기 해줘? 그러면 되는 놈한테 가서 붙어보지. 큰 순대국밥집 가서 계속 사상 최고가 치는 거지. 테이블 하나 차례 차리고 말지. 제가 1분만 더 말씀 좀 드리면 그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옐런 의장이 요즘 보면은 그 이제 전 의장이잖아요. 이제 요즘 나와서 이제 코멘트를 하는 거 보면 고압 경제를 말했던 사람인데 최근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네.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파월 의장도 빈부격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건 그냥 거룩한 얘기. 그냥 한 줄 써놓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너무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자산 가격을 들어올려서 이걸 빈부격차를 만들어내게 되면 네. 우리가 생각했던 소기의 소비부양 같은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빈부 간의 어떤 그 뭐라고 클래스 간에 계층 간에 어떤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다 결국에는 물가하고도 좀 연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기생충이 그렇게 거기서 각광을 받았군요. 현대경제이론 MMT가 아니라 MST가 새로 나왔다고 머니 순대 띠오리가 머니 순대 띠오리 새로 나왔습니다. 저는 MST라고 해서 새로운 이런 먹고 MST
트러스트 네. 창시자 우리 네. 오건영 오갈공명 팀장님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요.